네.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41.1% 네. 나왔다고 하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방미 성과 그쵸, 예. 포함된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대통령 좋은 소식부터 전하고 가시죠. 예. 이준영 소장님께서 여론조사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지금 그 이제 방미 성과 후에 대통령 지지율 반영된 그게 이제 반영 지지율에 반영된 첫 조사로 볼 수가 있는데 아랜서치가 지난 24, 25일 날 1,035명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숫자가 참 묘해요. 41.1. 이게 딱 대통령 득표율. 당선. 예. 당선하실 때그 득표율이거든요. 요 바로 직전 조사가 17일, 18일 날 1,054명 했는데 36.4%였어요. 그래서 4.7% 포인트 정도 상승한 걸로 지금 이 나타났어요. 정도면 제가 이거 폭등이죠. 우리 피디님 화면 자료 받았나요? 네, 보내드렸어요. 네, 혹시 네. 준비되시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게 폭등이라기보다 저희는 요것도 조금 더 상승한 6, 7% 상승한 걸로 봤는데 지금 4.7%포인트여서 이게 ARS라서 지금 ARS에서는 보수 성향 층이 조금 더 이쪽에 응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제 전화 여론 면접조사로 가면은 조금 더 상승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부정평가도 지금 5.8%포인트 하락했어요. 59.1에서 53.3%로 지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요게 네,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36.4%에서 41.1%. 저기 제가 좀 제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더 길게가 더 있는데 조금 제가 손을 잘못 써갖고 좀 네. 길게 애매합니다 지금. 그리고 예. 위에 표는 대통령 부정평가. 부정평가도 예. 한5% 정도 떨어지는 수치가 6%. 6%. 예. 5.8%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지금 어디서 상승했나를 봤더니 30대가 제일 많이 상승했어요. 18.6%포인트 상승했고 그다음에 여성이 6.6%포인트 충청권이 또 18.5%포인트 그리고 TK가 숫자는 좀 낮긴 하지만 여기도 한 10%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번 그 방미 성과가 중도 보수 성향층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는 아마 그 미사일 주권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50대 이상은 백신, 백신도 있고, 백신의 어떤 이제 대한민국 네. 허브 생산 국가가 된다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그리고 동맹의 확대, 그 군사안보에서 경제로 확대된 거. 그리고 그 참전용사 서훈이 좀잘안 다뤄졌는데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다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중동도 별로 깔게 없는 아예 얘기를 안 방미성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칭찬을 안 하더라도 예, 과거 같으면 뭐 해리스 손 집어넣었다, 이거 손 닦았다 손 이걸로 닦았다.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예. 별로 자기네들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그 홍보를 안 하더라도 별로 맞아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런 기사들이 처음에 몇 개 나왔을 때 댓글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 아니냐. 왜 메인 내용 기사가 없냐. 이런 그렇죠. 지적들이 예. 나오면서 예. 조중동도 전략을 조금씩 바꾸는 거죠. 아, 이거는 끌어봤자 안 끌리겠구나 싶어서 아예 덮어버리는 거죠. 그 지금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그 사진 뭐 혼자 멀뚱이 서 있었다는 그 사진하고 그손 닦았다는 그게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미국의 그 유튜버 여자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날 정상회담 있는 날 저녁 방송할 때 그거를 딱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방송 엠킨 TV라는 미국 건데 일인가요? 아니 아니 여자 한국 우리 한국 여자인데 미국 교포 같아요. 근데 완전히 트럼프 열광 팬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한 거 맨날 하다가 트럼프 떨어지니까 요새 이제 맨날 바이든 까는 거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트럼프를 좀 좋아했으니까 그 유튜버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하고 그날 봤어요. 근데 딱그두 가지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우리나라 언론이 그분이 얘기했던 게 트럼프를 좋아하고 친한 척하다가 바이든에 달려갔다는 식으로 좀 조롱 섞인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랬어요.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미국 극우네. 네. 그렇게 돼요. 결국 그럼. 하다 보면 그 분위기가 나왔던 게 홀대받았다라는 얘기를 어디서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기만 홀대받길 바라는 사람들이 일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저녁 바로 MBC에서 풀 영상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하는 사이에 거를 딱 잡아서 정말 기가 막히게 캡처해서 왜곡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각도를 바꿔가지고 그게 참전용사 나가는 장면에서 기다리면서 봐주는 장면인데 맞습니다. 각도를 바꿔갖고 그걸 냈고 아, 좀 혼자 서 계실 수도 있지 뭘. 아, 있죠. 그러니까. 뭐 계속 뭐 그게 말이야 그게? 네. 그리고 해리스가 악수하고 손 닦았다는 건 진짜 좀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해리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렇게 내리는 쳤다가 뭐 거였어요.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것도 딱 세워놓거나 슬로우로 보거나 하게 되면 그럼 느낌이 좀 그렇게 달라 보일 수도 보이죠. 있어.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풀 영상을 봐야 돼요, 항상.
화면 커팅을 이윤영 소장님을 메인에다 놔야죠. 네. 네, 이런 네.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이 디테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예, 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가져온 이야기는 대선 후보 지지율인데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네네. 오늘 리얼미터 조사도 봐도 그 32.0%에서 30.5%로 2% 포인트 정도 빠졌고. 그 이재명 지사는 조금 작긴 하지만 올랐어요. 상승을 해서 지금 이 또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도 조금 이 두 자릿대수로 올라갔어요. 회복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이 현상이 왜 그러느냐. 요게 기자들 관심사더라고요. 왜 빠지느냐?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왜 올라갔느냐. 예.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자맹이 윤석열 총장이 빠지는 이유는요. 언론 네. 노출 빈도수가 그쵸. 적어서 그런 맞아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이낙연 총리 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면에 대해서 사죄를 공식적으로 하고 그쵸.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사실 4.7 재보궐선거 책임론을 바로 받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걸 잘 피했고 초선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하면서 피해갔고 그리고 요 타이밍에 정세균 총리가 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냥 결집이 된 흐름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을 것 사실은 같아요. 사실은 그 4.7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고 잘못했다고 본인이 사과하는 걸 했었으면 더 빨리 올라갔을 진짜. 겁니다. 근데 네. 이낙연 총리가 그걸 좀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비겁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피해갔었죠. 네. 그러면서 본인의 신복지를 좀 강조했었다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꼰대 이미지를 주지 않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세게 한번 맞으면서 이 뭐 장유서 프레임 같은 경우 얘기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치고 올라갈 기회에 스스로 주저앉았는데 이걸 보고 잘못 전달됐다. 어찌됐건 전달하지 못한 정치인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젊은 층에서 올라갔을 텐데 이 세균맨 양반께서 그냥 전체 맥락을 봐달라라고 애둘러 하기 때문에 이 보면 달라질 거다.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줄 요약이 잘못됐어도 풀프레임이 맞아도 요즘 젊은 세대는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쪽이니까 정치 전략 쪽에서 조금 지역에서는 잘 먹혔고 네. 그렇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은 의외로 정세균 쪽에 포인트를 못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 오세훈이는 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권 주자를 항상 넣는 거예요. 야권에서는 넣고 이번에 좀 특징이 서울시장 나와갖고 그 1년하고 자기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내 1년도 안 채우고? 당내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지금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또 서울시민들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그만큼 늘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당내에서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집어넣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게 차라리 이준석을 넣으면 아 이러다 이준석 대통령 나오겠다고 왜냐하면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세력을 갖고 난 다음에 네. 차라리 대선 후보로 나가게 되면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것 때문에 네.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 네, 네. 정치평론가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건데 맞아요. 하여간 그런 쪽이 더 낫다 할 정도로 지금 근데 빼야 된다는 얘기가 야권 쪽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근데 그 지금 그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빼면은 이게 숫자가 너무 갑자기 바뀌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네, 당선은 됐지만 어쩔 수 없이 넣는 거고 지금 홍준표 오세훈 3.4, 홍준표 네, 5.4. 5.4.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빠지지 않고 약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하락에는 이 홍준표 전 의원님의 그 드립도 있어요. 이 그냥 계속 날리는 드립. 예. 예. 왜 내가 무서워서 뭐 참여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들으시면 화내. 현 의원이세요. 아, 현 의원님. 중요한 거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그러니까 좀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 같아요.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세 명 넣고 네. 이낙연, 이재명, 그다음에 정세균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조만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추미애 그쵸. 전 장관님께서 이제 대권 출마를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때 어느 지지율 변화가 어느 이낙연 표가 더 갈 것이냐 지금 이재명 지사의 표가 더 그렇죠. 갈 것이냐 그렇죠. 그게 제 기자들 관심사인데 네, 거기서 지금 좀 나눠지겠네요. 네,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 윈지가 1월 달에 제3후보 민주당 제3후보로 누구가 괜찮냐 질문을 한 조사가 있어요. 그때 1위가 정세균 17.0% 그다음에 2위가 추미애 장관님이셨는데 12.1 그다음에 임종석 7.4 김부겸 6.4 이광재 이인영 뭐 2% 근데 이재명은 빠졌었어요? 이때는 제3후보니까 없었죠. 아, 제3후보로 있는 사람들은 네. 빼고 이낙연 이재명 빼고 그렇죠. 둘 빼고 제3후보를 했을 때 정세균, 추미애 장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때 그 지지율 세부 흐름을 보면은 그 두 사람 다 서울
그다음에 젊은 층 20대에서 40대까지 그다음에 호남 여기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특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가 호남에서 15.5% 받았어요. 그 정세균 전 총리는 20.0% 받았는데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님이 나오시면은 호남표의 일부가 이동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님 아마 대권 딱 등판하는 순간 3%에서 5% 정도 나올 것 같고 이낙연 총리의 표가 제일 많이 날아갈 겁니다. 좀 빠질 수가 있으면 그 이낙연 총리 그쪽 라인들이 이제 검찰 개혁과 좀 연관돼 있는. 왜냐면 이재명 지사의 표는 이상한 그 견고함이 있어요.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좀 많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저는. 있어요 지금. 지금 간신히 지금 두 자릿수로 올라왔는데 특히 이낙연 그 전 총리 가장 약점이 지금 젊은 층에서 표심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20에서 40대까지가 15%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싹 일로 가져가 버리면은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20대 40대 걸 가져갈 거로 보는 흐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좀 중도층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민주당 코어 지지층 네.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표가 지금 많이 갈려 있잖아요. 네네. 뭐 이재명 지사 쪽 그리고 이낙연 지사, 전 대표 쪽으로 좀 갈려 있는데 저는 조금 아마 영향력이 이낙연 총리 뭐 좀 둘 다 우리 표 어차피 빠지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추미애 후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검찰개혁을 했다는 것인데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쪽은 좀 쉬운 말로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뭐 비교는 그렇지만 어떤 식이든 센 언니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매력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젊은 층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좀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아무래도 법률가 스타일이고 이 저는 나중에 뵙게 되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추 장관님 일단 메시지를 5줄 이내로 줄여보세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맞는 글을 쓰긴 했는데 결론만 앞부분에 먼저 좀 딱 써주고 듣고 싶어 하게 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텐데 만약에 이 메시지 전달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3% 내에 갇힐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정세균이나 이낙연이나 그러니까 추미애가 들어서고 나는데 지지율 변동이 없다 하게 되면 이것도 큰일이니까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아마 다음 주까지도 제가 보면 제가 더 계속 상승세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저께 오천을 통해서 5개 당 대표와 같이 만났고 그 과정에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그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올스톱이 돼 있는 상태여서 비난전도 멈추게 되니까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 지지 오늘 이광재 지금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리얼미터 조사에 출마 선언하기 전에 2.1%로 반영이 됐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그 분위기는 이낙연 들어가니 이광재 나와서 사면 얘기한다라는 쪽들의 프레임이 먼저 씌워졌기 때문에 맥락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괜찮다 하지만 본인이 했었던 거에서 요즘 젊은 층들은 이광재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맞아요. 강원도 쪽에서도 인물에나 나오면 좋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알아보면 흔들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반영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광재 지사의 오늘 출판 기념회는 아니 출판 기념회 대선 출정식 대선 출정식 여기에 중소기업 중앙회 맞아요 거기서 했죠. 예. 오늘 거기 뭐 이낙연 정세균 다 이해찬 다 오셨죠. 송영길 대표만 안 왔어요. 아 송영길 대표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대표로서 좀 바쁘다 보니까 오늘 의원님만 한 60여 분이 왔어요. 거의 그래서 거의 그냥 청와대 행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친노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청와대 일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자리가 국정상황실장이에요. 초대 국정상황실장.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이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고 누군가하고 합쳐진다면 그 표를 갖고 싶은 모든 의원들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뭐 대선 후보가 많으면 컷오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굴 지지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 메이저 주자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기자들 관심사가 결선 투표. 아 기자들보다는 당내에서의 관심사가 룰이 그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결선 투표인데 이게 룰이 2017년 걸 제가 조금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8명 이상 나오면 예비 경선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6명으로 끊는 건데 네. 그것도 좀 정확하지가 않고요. 2017년 대선 때 그 네. 경선론을 보면 그때는 거의 문재인 대통령께 쏠려가지고 그냥 그 오픈 개방형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권리당원이 80만이 들어왔고 일반 국민이 130만이가 들어와서 그냥 1대1 비율로 그냥 1대1 비율로 해서 그냥 그대로 합산해갖고 투표, 아니, 그러니까 득표율로 산정을 했는데 네. 이번에 지금 이 경선론이 좀 애매해요. 17년 걸 준용하면은 오픈 경선을 해버리면 이 타당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역투표가 가능. 역선택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로 이제 그 할 때는 역선택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너무 적어.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을 이미 걸러내고서 역선택하는 게 그 되게 비율이 적거든요. 근데 지금 2017년 걸 준용하면은 오픈 프라이머리 비슷하게 돼가지고 너무 많은 그 다른 당 지지자들이 들어오면 이쪽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마 세칙과 관련해서 이거 룰 미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2017년 건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원래대로 하면 6월 달에 예비 경선을 하고 네. 9월 달에 후보가 확정돼야 되는데 네. 당 자체가 지금 다음 달 예비 경선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단이 먼저 떠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네. 지사 측에서는 일정대로 가자. 딴 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1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은 연기하자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보면 경선 연기론 이런 게 그 이제 기획단이 뜨고 룰 미팅을 위한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 네, 지금 좀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이 세부 세칙이 다 합의하는 세칙으로 좀 미세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정이 될 수 있고 당직자들은 그 관련된 것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당내에서 특정 후보, 그러니까 가장 센 후보가 규칙대로 가자고 하고 나머지가 아니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이 후폭풍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그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